지금 왜 이렇게 길어? 관광객이 진짜 아니네요. 여기는 토스트 먹고 가고 있어요. 다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제 숙소는 시타드 라플라스 호텔이었는데요. 1박에 22만원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25만원인가? 근데 진짜 좁네요. 저는 좀 넓은 줄 알고 비싸게 주고 한 건데, 확실히 싱가포르 숙소는 진짜 비싸고 너무 좁습니다. 조망은 끝머리에 마리나 베이 살짝 보이고요. 완전 건물은 여기 오피스 빌딩 뱅크 오브 싱가포르 건물 뷰예요. 오늘은 싱가포르에 왔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창이 공항에서 이곳 마리나 베이까지 4시간 정도 걸려서 브롬톤에 타고 왔고요. 3시 호텔 체크인이어서 체크인을 하고 한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 근처에 유명한 그 라우파사시라는 곳이 있어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출 라이딩 하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났어요. 지금은 10시쯤 다 됐고요.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카야 토스트를 브런치로 먹어볼까 합니다. 밀크티랑. 지금 토스트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야쿤 카야 토스트가 유명하네. 줄 서 있네요. 안 되겠다. 딴 데 가겠다. 줄이 너무 길어서 다른 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와, 줄 왜 이렇게 길어? 관광객이 장난 아니네요.
사람이랑 다 오는 것 같아요. 공원이 진짜 잘 되어 있네. 아쉽게도 모라이언이 공사 중입니다. 모라이언을 뒤로 하고 브론튼 정선으로 갑니다. 멋있네요. 마리나 베이 샌즈만으로도 라이딩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수화물에 어떻게 실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구니를 샀고 바퀴를 노란색으로 바꿔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호텔로 들어가고 있어요.